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고요. 지금 영상에는 미국에 계세요. 그 크립토콘테 주기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이렇게 거기 시간이 좀 밤, 저녁 시간일 텐데 요 영상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이애미에 계시고 지지난주까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큰 행사가 마이애미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뭐 인상적인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지. 그 마이애미에서 우선은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발생했었는데 네네. 어떤 갑자기 뭐 저기 저기 무대에 난입해가지고 네. 도지코인 홍보한다거나 뭐 그걸 제가 아. 눈으로 직접 봤고 또뭐 베네수엘라 화폐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 50이라는 그 숫자가 적힌 베네수엘라 지폐가 하나로 0.0001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네네. 그 지폐들을 이제 사방에 뿌려놓고 그 우리 법정 통화는 이제 쓸모없다. 네. 그래서 바닥에 그 지폐들이 굉장히 많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해프닝과 퍼포먼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 외부에서 보기에 이제 미국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너무 이그 비트코인 컬트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좀 일반인들이 받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좀 긍정적인 인상을 받아가야 되는데 뭐 맥스카이저 이런 애들이 막 일론 머스크한테 쌍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밀려온 행동들이 이제 막그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그렇게 좀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미국 친구들한테 좀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분위기는 완전히 당시 분위기는 완전히 롱이었는데 그뭐 시장이 항상 이제 이 맥시멀리스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거 다들 나는 샀다, 뭐 나는 10배 롱이다 했지만 시장이 많이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네. 이제 지금 좀 회복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 행사 중에 그래도 야 이거는 정말 포지티브하다 이런 거는 어떤 거에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서는 그 엘살바도르 그 법정 앞에 인정하는 기사가 좀 화제였고 또그 페리스 힐튼이 이상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것도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하나 얻어간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컨퍼런스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서 미팅을 많이 다녀가지고 어떤 뭐 컨퍼런스 자체에서 얻어가는 건 이제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컨퍼런스 같은 것도 못 가다가 블록체인 그렇죠. 컨퍼런스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거의 1년 반 동안 참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터트린 거예요. 다들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암호화폐의 주요 인사들이 오셔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새로운 그 제품을 빌드한다거나 이제 뭐 사업이 커가는 거는 사실은 그 코로나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협업보다는 같이 모였을 때 협업이 좀더잘 일어나잖아요. 네네. 네, 저희도 이번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얻어간 것 같고, 그 시장 분위기 측면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해치펀드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포지션 좀 제가 들었던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FTX의 샘 뱅크스라이드라는 걔를 중심으로 해서 또뭐 솔라나 되게 밀고 있거든요, 열심히. 네. 아시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솔라나 생태계에 들어가려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만났을 때. 으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플리핑 할 거다. 으흠. 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을 것이다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으흠. 그래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 소나나에 대한 논의가 그 장외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약간 반칙인데? 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와서 솔라나하고 이더리움 얘기를 하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RP159가 이번에 나오면서 그 뭐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보안성이나 탈중앙성이나 스케일러빌 그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가지고 낮은 가스비로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좀 대형 헤지펀드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들이 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크립토퀀트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뭐 원하시는 성과를 좀 올리셨어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고 서울에 오시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 이 순서는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일정의 교육적인 목적의 그 영상인데요. 우선은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이 뭐고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수집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데이터의 줄임말이에요. 으흠. 그래서 저희가 외환 시장에서는 수급 데이터가 사실은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으흠. 그래서 은행이 그 외환 시장에서 고객들의 예치하는 뭐 양이라든가 뭐 인출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굉장히 그 강자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에서도 그 외환 시장의 수급 데이터처럼 이제 암호화폐의 수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나 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 법정 통화와 패깅이 된 코인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어떤 코인들이 이제 외부에 있다가 거래소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이제 저희가 뭐 게임에서 맵팩 켜가지고 이제 다 돈이, 그러니까 뭐 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금 흐름을 파악해서 그 수급을 파악해가지고 얼마나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가. 그거를 으흠. 파악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래소 쪽에 자금 유출입을 찾아내려면 거래소가 이용하는 지갑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세요? 저희가 직접 거래소에 소규모의 돈을 보내고요. 아하. 그 돈을 이제 보내면 그 거래소 유저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네. 유저 지갑에 한 시간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거래소의 중앙 지갑 핫월렛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핫월렛들의 군집을 이제 파악을 해서 거래소 지갑 전체 클러스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크립토퀀트 그 인덱스를 보면 다른 많은 거래소들이 사실 언급이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 업비트 관련된 건 없더라고요. 네네. 업비트가 해킹을 겪고 나서 지갑 관리 방식을 바꿨어요. 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앙 지갑으로 이제 고객 돈을 한꺼번에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릴레이 지갑이라 그래서 이제 일회용 지갑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고객들 인출을 담당하는 일회용 지갑들에서 돈이 모이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 업비트만을 위한 어떤 알고리즘을 따로 개발해야 돼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아는데 그 이렇게 개발할 만한 공수가 좀 ROI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더리움은 업비트 지갑 제공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런 그런 기술적인 또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업비트가 중요한 거래소이긴 한데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크립토콘트가 지금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 중에 지금 이 영상은 사실 크립토를 좀잘 아시지만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만은 꼭 살펴보십시오라고 추천할 만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몇 개를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희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입니다. 네. 우선 아까 수급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얼마나 이 시장에 비트코인이 이제 매도 대기 물량으로 거래소에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거래소의 보유량을 한번 보시면은 네. 완벽한 그 역상관 관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으흠. 근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 때가 뭐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던 데가 4월 말인데 4월 말 이후부터 이제 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 이 거래소 보유 물량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내년 3월부터 이게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거래소의 보유 물량 그리고 비트코인을 살려면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코인으로 또 사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표로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이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달러로 환산하고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맞냐, 스테이블 코인이 맞냐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라는 뜻은? 그 상승할 총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수를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데 매수가 언제 일어나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매수 대기 물량과 매도 대기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수 대기 물량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표님, 이거를,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랠리를 벌일 때,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재미를 봤던 뭐 투자자들이, 뭐 기관이든 고래든이, 이익 실현을 하면서 완전히 시장을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을 팔고, 대신 그걸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들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꼭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공급량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소가 보유한 어떤 코인량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네,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이 많아지는 거랑 별개로, 그냥 시가총액이 이제 커지면은, 뭐, 코인 발행이, USDT가 뭐 엄청나게 많이 발행됐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SSR과 아까 보여드린 스테이블코인 레이시오, 스테이블코인도 그두 개가 다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상승을 위한 총알이 많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자로 하면 SSR이라고 하는 지표와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약자로 표현하면 같습니다. 그 스테이블코인 레이시오 USD 스테이블 코인 레이시오 USD라고 하는 인덱스와 그 SSR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둘다 보면서 이게 매수를 준비 중인 건지 아니면 뭐 이익 실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건지 이거를 판단해 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네네. 자, 그리고 또뭐 이런 지표는 꼭 보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저희 웹사이트에 데이터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저희가 꼭 봐야 되는 데이터들 여기에 싹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거래소의 유입 평균이 있습니다. 네네. 평균적으로 거래소에 유입되는 양이 비트코인 총량이 2비트코인을 넘어가면은 그 고래들이 많이 거래소 입금하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입금한 의도는 사실은 항상 뭐 하락만은 아니고 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 뭐 담보금을 늘리는 걸 수도 있고 뭐 커스터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제 만약에 매도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 이게 덤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덱스의 이름은 뭐라고 하셨죠? 그 모든 거래소의 유입량 평균. 아, All Exchange Inflow Mean이라고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혹시 모를 덤핑 이런 거에 대한 위험 신호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3월 급락 때 저희가 이 지표로 이제 헤지펀드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저희가 설명해줬었고요, 당시에. 네네. 락을 실제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리고 2018년에도 뭐 이렇게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 2비트코인 이상 넘어갈 때마다 급락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말하는 이비트코인은 그냥 역사적인 수치인 거죠. 어떤 네, 그냥 로지컬한 의미가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이제 잡은 거고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뭐 퀀트 전략에 따라서는 그냥 뭐 이렇게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 막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뭐 2비트코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9년은 상승장 때는 2비트코인이 넘어간 적이 없었고 2020년 때도 이제 2비트코인 넘어갈 때마다 휩소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2비트코인 안 넘었잖아요. 네네. 지금 1.5비트코인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덤핑이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와, 확실히 뭐 조금 유입량이 많을 때 이제 좀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뭐이전 데이터도 보고. 살짝 이타치 했는데, 이때는 이 넘었네요. 네. 네, 이때는 이 넘어서 이제 뭐, 이 넘고 여기서 만약에 숏을 쳤으면 이 정도로 먹었겠죠. 갑자기 이제 설명 듣다가 궁금해지는 건데, 지금 이 All Exchange라고 표현할 때에 이 네. 데이터에 그 들어오는 거래소가 총몇 개인가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래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24개인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거래량의 한 7, 80%를 커버하신다고 봐도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또뭐그빈 추천해 주시 거래소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만 빼고요. 예. 업비트도 조금 여유가 생기시면 빨리 업비트도 그 인덱스를 넣으셔야겠네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섹션이 웨일 덤핑이라고 해서 고래 덤핑 섹션인데요. 고래의 덤핑을 볼수 있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평균적 입금량이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exchange 이거는, whale ratio네요. 네, 거래소 고래 비율인데, 이제 거래소 고래들이 이제 그 특정한 시간대 안에 입금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위 10건의 입금량을 전체 입금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72시간 이동 평균 뭐 이런 걸 해보면은 참고로 이 차트들은 다 저희 웹사이트 데이터 가이드에서 세이브 차트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네. 공개된 데이터고요. 네. 그래서 이게 85%에서 90% 사이를 와리가리 하면은 이게 그 페이크 불, 그러니까 가짜 상승장이거나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제 2020년 급락 때도 거래 비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계속 상승을 태우잖아요. 이건 이제 하락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상승이 됐던 거고요. 85% 이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도 이제 85% 위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 그 직전 급락 때. 그리고 2019년 상승장 때는 85% 이하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뭐 저희 하락장에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85% 이상을 좀 이렇게 와리가리 해주는 모습인데 뭐 좀 뭐랄까 이게 막 85% 이상을 넘었다 해서 항상 뭐 하락장이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거래소 입금량이랑 이 거래소 거래 비율이랑 동시에 하락을 가리키고 있을 때 아, 거래들이 지금 입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독자 여러분들 또 저희 기사를 읽어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 뭔가 세력들이 있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런 온체인 데이터는 저희들도 볼 수 있지만 헤지펀드들도 볼 수 있고 이른바 고래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행동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누군가한테 보여지고 있다면 역으로 말하면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사는 건 바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파는 것도 바본데 온체인 데이터상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보인다면 그런 행동들이 원래 그 온체인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사실은 모든 거래소의 그 입금량 평균을 그 이동 평균선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걸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들 뭐 웨일 알라트라고 해서 하나의 그 거래를 보고 뭐 5만 비트가 이동했습니다. 와 이건 5만 비트 코인이잖아요. 뭐 그런 거를 막 천 개로 쪼개서 뭐 일주일간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보냈나 뭐 그런 뭐 노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거를 전체 거래소의 이제 입금량 평균을 보면은 확실히 패턴이 나오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그 온체인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야겠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급락이 오기 직전에 보면은. 그 헤지펀드들도 무서워가지고 뭐 저한테 또 연락이 오고 막 서로 막 난리 나요. 왜 떨어진 거냐 지금 무슨 일이냐. 그때 이제 이미 그 사람들도 OTC 거래 이런 걸로 거래 안 하고 그 비트코인이나 뭐 주요 자산들 중 일부를 매도 가능한 매도 대기 물량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거래소에 일단 보내놓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이거는 네, 공공연하게 이미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형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도 사실 공포감을 느낀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는 채굴자 데이터인데요. 네. 뭐 채굴자들의 힘이 옛날에는 강했는데 요즘은 좀 약해서 요건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네네네. 채굴자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이렇게 보내는데 갑자기 이례적으로 많은 그 거래를 이제 돈을 이제 거래소에 보낼 경우에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그 채굴자들 아까 보여드린 거는 거래 횟수고 이거는 채굴자 지갑에서 나간 물량. 그 물량이 많을 때 하락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이제 30일 이동 평균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 뭐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 봤는데, 대체로 고점과 이런 식으로 일치하더라. 그리고 마이너들이 팔지 않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더라. 그런 이야기. 물론 채굴자들도 뭐 3월 하락, 지난 작년 3월 하락이나 2019년 하락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라인은 최선성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채굴자들이 지켜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채굴자들이 이제 이때 탈출을 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좀 있나요? 지금은 이 중국 쪽에서 채굴 금지하고 이런 게 또 이슈여가지고 그 보시면 이제 엄청 팔아 제꼈어요 이때. 거의 고점이죠. 이 가격 위로 안 올라가잖아요. 이때 물량 다 팔고 이 뒤로부터는 계속 그냥 홀대 중입니다. 물량은 아마 여기서 거의 다 소진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다 매각을 하고 나서도 비트코인 조금 더 랠리를 벌였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물량을 다 받아냈다고 봐야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네요. 저희도 그 중국의 채굴 문제 때문에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중국의 이 해시레이트 파워가 약해지긴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네.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전기값이 워낙 그 중국이 싸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갈 데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좀 에너지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표 또 말씀 주시죠. 네. 고래들이 그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네. 코인베이스에서 그 달러로 현물을 현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UST라고 해서 이제 테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팔고 이 가격차가 심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심하게 이제 양수로 날 때는 아, 이게 지금 고래 코인베이스 고래들이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이게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크게 곤두박질 칠 때는 아 코인베이스 고래들 지금 던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2만 달러, 3만 달러 뚫을 때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렇게 굉장히 높았고요. 그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다양하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어떤 뭐 파동 이론 뭐 이런 거에 이제 같이 겹쳐서 보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하락할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면은 바닥 테스트고 상승할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면 그거는 고점 머리라는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때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마이너스 0.15%까지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거는 휩소가 나올 만큼 던진다는 뜻이고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마이너스인 거는 그 던진다는 뜻이고 가격이 내려갈 때 마이너스인 거는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 저는 1.05%가 좀 식은 그 좀 괄목할 만한 숫자라고 봤는데요. 그 마이너스 0.15%를 상승할 때 저런 식으로 찍으면은 하락을 하고 바닥에서 저런 식으로 찍으면 이제 바닥 시그널이라고 보더라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앞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뉴트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0.15% 혹은 마이너스 0.15% 이런 식으로 파란선 빨간선을 이제 제껴야 가격차가 많이 나쁘나 하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무빙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유명한 인덱스가 됐는데요. 네.
코인베이스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래소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 바이낸스나 다른 큰 거래소들도 있는데,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걸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덱스가 계산되는 방법이 코인베이스 BTC USD 페어의 가격 빼기 바이낸스 BTC USDT 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바이낸스의 가격처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 시그널이네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락할 때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찍으면 바닥 시그널이다. 바닥 테스트하고 이제 올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낸스 얘기가 나와서 지금 중국에서 거래 금지하고 채굴 금지하고 하면서 네. 중국 투자자들의 어떤 태도가 변화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 그런 태도 변화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의 움직임은 뭐 워낙 그 월가 쪽에서 쏟아지는 뉴스가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겠는데, 네. 중국 시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이쪽 투자자들은 도대체 지금 롱이야, 숏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알 방법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국 거래소에 특정해가지고 그 무빙을 보면 되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아직 출시 안 했는데 대충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거래소에 들어온 물량을 거래량을 뺀 거예요. 그래서 각 거래소에 이제 비트코인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화가 됐느냐. 그래서 이게 0 이하로 내려가면 소화가 된 거고, 0 이상인 건 아직 소화가 안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후업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이제 3월에 보면은 얘네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3월에 급락은 이제 후업이랑 OKX 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보면은, 이제,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나 뭐, 후오비, 바이낸스 이런 애들은 다 지금 물량을 대부분 소화했어요. 물론 이제 급락 직전에는 전부 다 1, 뭐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서 물량이 이제 충분히 있었는데, 급락 이후에는 이제 다 소화가 된 상태고, 반면에 비트피넥스가 지금 소화가 좀덜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비트피넥스에서 9,000비트 쇼쳤다는 그,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뭐 그런 네, 9,000비트를 누가 고래가 쫓아가지고, 네, 약간 작전을 하는 게 아닌가, 저희는 약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량을 좀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계 거래소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는 조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그런 같습니다. 건 아닌 것 같다. 네, 바이낸스 후업이 OKX만 봐도 중국 거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 지금 미국을 코인베이스, 제미니, 비트피넥스, 그리고 중국을 OKX, 후오비, 바이낸스로 나누면 이제 특별한 움직임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거래나 채굴을 금지하는 상황이지만 중국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여기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거네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지표는 언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아, 이거는 헤지펀드용으로 출시하려고 아, 그렇군요. 준비 중입니다. 이저 너무 그 비싼 지표라. 가끔 그럼 제가 전화로 드려서 여쭤보면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희 독자들한테는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네. 또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같아요. 그 이제 OTC 거래를 이거 설명드려야겠다. 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총 물량을 이제 7일간 이동 평균으로 보면은 좀 역설적인 결과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이 올랐거나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거래소에 돈을 많이 입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고래들의 입금이 그
판매 시그널인데, 좀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래들의 입금이 오히려 매수 시그널이에요. 그 패턴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저도 뭐 이게 막 설명을 이렇게 해설을 갖다 붙이는 거지, 실 그냥 이제 그 패턴을 관찰했을 때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락을 했을 때마다 이 모든 거래소의 평균 입금량 7일 이동 평균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 쳤을 때 바닥이고, 피크 쳤을 때 바닥이고, 얼마 전에도 이거 피크 쳤을 때, 이건 이제 뭐 피크라고 보기 힘든 거 아닌가. 저 과거 두 번하고 비교해 보니까 뾰족한 게 좀 덜하네요. 네, 뭐 좀 덜하긴 한데 뭐 어쨌건 이제 뭐 3만 7천 8천 이때 샀다면은 뭐 한 3만 3천까지 떨어지는 거 견디고 4만까지 가긴 했네요. 근데 어쨌건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바닥 시그널로서 그 유의미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면은 그 부근이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왕은 요인이 있겠죠? 네네. 네. 또 어떤 에디터가 있을까요? 그, 아까 보여드린 지표 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레이시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라고 해서 MACD 지표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MACD로 보면은 이게 뭐 밑에 0 밑에서 음수에서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가 일어나면 I 시그널이고, 여기서 사고 이제 위에서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 일어나면 여기서 팔고 또 밑에서 여기서 크로스 일어나면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이거는 조금 미스 시그널이고 사고 여기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시그널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났었죠. 이게 이제 뭐 가격이 34,607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밑에 쪽에 왔을 때 롱을 잡아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소에. 네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이 웨이브도 보시면은 이 웨이브랑 이 가격 웨이브랑 일치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랑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진 않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확실히. 잠깐 제가 불현듯 떠올리는 생각은, 이런 트레이딩 관점 말고 온체인 데이터로 그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밸류에이션을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모델은 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성화도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갑수라든지 뭐 이런 거죠. 네, 지갑수라든가 거래수라든가. 그래서 시가총액은 증가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는 별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는 약간 그 과대평가된 거다. 그걸 이제 MVT 레이시오라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 밸류.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높을수록 뭐 고평가된 거고 낮을수록 저평가된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반감기 일어나면서 좀 이렇게 복잡해지고 뭐 이것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거를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로 계산을 해요. 저희가 이제 MBT 골든 크로스라는 지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게 2.2 이상을 넘었을 때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고
1.6 이하일 때 좀 과매도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운드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그 숫자를 불러주시겠어요? 그 2.2 이상일 경우에 과매수 상황이고 마이너스 1.6 이하일 경우에 과매도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과매도 상황 지나고 지금은 뭐 좀 뉴트럴하다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바닥에 때 샀으면 뭐 한 33,000, 한 35,000, 뭐 38,000이 대사가지고 뭐 어쨌건 4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 네. 이거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그 마이애미에 모여 있던 많은 그 맥시멀리스트들이 뭐 비트코인은 뭐 얼마를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네. 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데이터 그때그때 보고 대응하는 편인데 네. 이게 뭐 비트코인 이제 시즌 종료된 다음에 뭐 몇 년 동안 또 존버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승을 태우냐 아니면 좀 더 떨어져가지고 2만 달러 때 보고 좀 횡보하다 상승 태우냐 그냥 그 둘 중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 측면에서도 이제 매수할 총알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기관 매수 측면에서도, 네, 기관들이 그 많이 사냐, 안 사냐, 이런 걸 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 유출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이제 꾸준히 기관 매수가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래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냥 화학장 때 개미들 물량 털고, 그 물량 털어먹는 거 먹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네. 가격은? 가격은? 일단 뭐, 저는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 선을 믿거든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금 ETF가 2004년에 승인됐는데, 그때 시총이 1트릴리언이었어요. 네네. 1조 달러. 당시에, 네. 비트코인이랑 시총이 비슷했는데, 이제 ETF 승인되고 나서 11조 달러로 증가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 10조 달러 정도의 수요가 왜 나왔는가, 보면은 이제 그게 금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해칭 수단이다. 뭐 안전자산이다. 뭐야, 이런 내러티브로 그 수요가 몰린 거라면은 10조 달러 수요 중에 10% 정도는 비트코인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1조 달러니까 10조 수요 중에 10%만 먹으면 1조 달러니까 그러면 1조 더하기 1조니까 2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네, 대략 뭐 10만 달러 정도 가지 않을까. 네, 뭐 이거는 굉장히 러프한 추측인데요. 예. 뭐 어쨌건 상승장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판단은. 예. 여전히 대표님도 이제 금하고의 비교 이걸로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MVT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데이터 지표들이 요즘은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 지표들이. 그래서 오로지 수요와 공급 데이터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가치 평가보다는.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 이번 웨비나의 주제가 합리적 투자의 조건이거든요. 대표님이 네. 생각하시는 이 디지털 자산 합리적 투자의 조건은 뭘까요? 저는 근거 있는 투자를 하는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뭐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동매매 하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 정신차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매도 버튼 막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거 보면은 갑자기 영돼 있고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 기준은 이런, 뭐, 온체인 데이터든 마켓 데이터든 자신만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찾아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합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데이터 보는 거 너무 어렵다 하시면, 그 사이트에 이제, 퀵테이크라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막 해줘요. 네네.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롱인지 숏인지도 막 써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 사이트도 있나요? 저희가 한글 피드도 곧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 네. 세계 글로벌 유명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한글로도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배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투자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중단하시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면 물린 분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근데 뭔가 이게 잘못하면은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뭐 태도 또는 뭐 이렇게 필라소피 이런 차원인 거죠. 네, 이 투자라는 거는, 뭐, 현물을, 암호화폐를 들고 계시면은, 저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물을 들고 계시면은, 좀,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저는 함부로 손절하는 습관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 너무 그게 힘들었는데, 막 마이너스 찍힌 거 보면 너무 힘들고 팔아야 되나 이러고 팔면 오르고 시점에서 이제 사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제 굉장히 그 손절하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을 하실 거면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근거를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지금 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 천하의 주기영 대표도 마이너스가 나면 흔들린답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일잘 끝나고 한국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